이단자 정동수의 두 번째 잔 칼빈을 악마화하는 작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들려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단자 정동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만 명에 불과한 제네바 시민을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아 죽였고, 10명의 목을 잘라 죽였고, 35명을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였고, 76명을 추방했다. 이 칼빈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제네바 시의회가 한 일입니다. 이 같은 잔인한 피의 숙청은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지금, 아유, 이 완전히 칼빈을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피의 숙청을 하는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여실히 증명된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을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 통치에, 천주교의 그 무지막지한 이 종교 재판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 통치보다 어떻다고요?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 통치. 이거 뭐 칼빈을 악마화해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종교구에 종교 경찰들을 만들어서 사법 경찰들을 만들어서 다 집집마다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이단저 정동수의 말입니다. 잡아다가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칼빈이 첫째 엄지 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러치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이단저 정동수에 의하면 지금 누가 이거 했냐면 존 칼빈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소금으로 여기다 또 양념까지 칩니다. 자기 말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민, 칼로 살갗을 찌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 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뭐 카스텔리오가 뭐 얘기했다는데, 카스텔리오 저 사람은 칼빈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원한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카스텔리오의 말이 저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고문이 있었는지도 저는 모르고, 이런 고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칼빈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칼빈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성경 주석을 써내고 그 설교를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칼빈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네바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고문을 했다고 여기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자 정동수가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으면은 크로스 이젬을 하면서 다른 학자들의 이런 것도 다 가져와서 이면에서 말해. 아니 칼빈이 안한 일을 제네바시에서 한 일을, 이런 고문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정하고 했다고 했을 때 이런 고문을 했을까요? 하여튼 가정하고 했을 때 그건 제네바 시의 정치가들이 한 일이지. 이걸 왜 칼빈이 해요? 이건 칼빈을 악마화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수십만 이 장로교 시청자들에게 이걸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칼빈 악마화 작업을, 칼빈주의자 이잘 모르는 이 장로교인들에게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교인들 뭐 거기 1,000명밖에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뭐 10만, 20만, 아니 50만 뭐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에요. 장로교 지도자 여러분,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서 진짜 아주 이 정말 이 잘못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또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장로교 교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